하동 한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는데 다른 서당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입소한 학생들 간 폭력은 물론이고 훈장격인 관리인들로부터 욕설과 체벌을 당하고 부실하게 끼니를 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의 관리 감독은 없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동급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남학생 2명이 검찰에 기소된 경남 하동군의 한 서당. 이곳에서 숙식과 교습비 한 달에 120만 원을 주고 6개월 머물렀던 한 학생은 한 방에 3, 4명씩 전체 약 40명과 숙식했습니다. 어떤 수업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학생들 간 폭력은 물론 훈장격인 관리인의 욕설과 체벌도 다반사였다고 토로합니다. 지난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딸이 동급생 여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문제가 불거진 서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하동군에만 8곳. 10대 학생 80여 명이 숙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대법원은 서당도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원법상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고 학원의 숙박시설은 시도 조례 기준에 맞아야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동교육지원청은 이들 서당이 기숙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권한이 없다고 방치했습니다. 1년에 수차례씩 교습 과목과 교습비, 운영 장소를 점검해야 하지만 실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집에 애들 아동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부모가 어떻게 옆에 주위에 신고하면 모른다 아닙니까? 서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서당의 숙소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서당 학생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서당 내 기숙시설에 머무는 학생들의 관리 방안을 하동군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